중학생이 이런 어휘를 쓴다고? 야, 네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파탄나는 게 진짜 불보듯 뻔하다 이러지. 야, 네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배가망신 할 것 같은 모양새가 정말 명약관화하구나. 이러냐? 나 중학교 다시 다녀야 되겠다. 으야. 아니 이게 한컴 타자 연습이 이번에 크게 바뀌었다고 들어서 지금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왔는데 꽤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초성 퀴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초등 국어 1에서 3단계, 4에서 6단계, 중등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는데 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니 초등 국어 실력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오, 한번 해보자. 지구 표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이를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나타낸 지도. 어, 좋아.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함.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 아, 불안. 어. 야, 애들아, 조용히 하고 있어봐. 내가 혼자 풀어볼게.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감. 출발.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이나 마음이 좁고 너그럽지 못함. 편... 편행? 폐협? 풍흡? 모르겠어! 뭐지? 아! 아니 답도 안 가르쳐주네? 자기의 이론이나 의견을 내세우는 것 또는 그 의견이나 이론. 자... 짜장면. 아니... 아니 모르겠는데? 장장... 자... 주장! 매년. 오래된 집단이나 사물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 어떤 것에만 있는 것. 아니, 진짜 모르겠는데? 본질도 아니고. 고향이라고? 엥? 고향? 아니잖아! 고유! 오타! 버스, 기차 등을 다른 곳으로 환승. 따뜻한 온기. 예술작품에서 지은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각. 아, 나 진짜 모르겠는데? 아, 주제? 주제인가? 야, 이거 초성 보니까 더 헷갈려. 오답 확인. 편협. 그래. 고유는 맞췄는데 오타여서 틀린 거고. 아, 재밌네. 야, 다른 난이도도 좀 해보자. 초등국 어휘 독해. 4에서 6단계.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 아, 나 초등학생만도 못하나 봐. 아, 진짜 모르겠는데? 엄마!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그런 일. 광고? 광고가 맞나 설마? 야 진짜로? 대박.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검. 도전. 아 맞았다. 번거로울 정도로 어떤 일이 자주 빈번. 일을 나누어서 함. 일단 나눈다. 분업. 오케이.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어려워서 처지가 매우 딱함. 난감. 오케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회계. 맞았다.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함께 쉬는 공휴일.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버림. 취소? 맞았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나 봐. 화장품을 바르거나 문질 화장. 오케이. 오답 확인. 반포지효. 모르겠는데? 봐도 모르겠는데? 너네 알고 있었냐? 이 사자성어? 반포자이도 아니고. 여러 번 해서 다른 문제들 뭐 나오나 보고 싶긴 한데 일단 중등. 이거 문항별로 쫙 보고 다시 해보자. 중등국어 1학년 어휘. 태도나 마음씨가 동정심 없이 차가움. 뭐지? 냉담. 입은 다르나 목소리가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 이구동성. 전체 가운데 한 부분이 되거나 부분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
복분자? 아, 아 뭐지? 부부젤라. 어? 진짜 복분자인가? 아니 가운데 글자가 분이었는데? 모조리 무찔러 멸망시킴 사망? 아닌데? 섬멸! 즐겁게 놀며 장난함 또는 그런 행위. 잇행. 아 진짜 모르겠는데. 어? 유희! 오케이!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는 대접. 박대! 오케이!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름. 격분! 나 잘한다 그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홀리게 함. 매혹. 뭘로? 매력? 매력이 맞나? 매료!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인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일단 뒤에가 지탄인 것 같거든? 지탄? 풍수지탄? 와 나 진짜 처음 들어봐. 변화나 발전의 속도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또는 그런 것. 아 나 초성만 보니까 자꾸 고자질 생각나. 아 모르겠어. 변화나 발전의 속도가 급하게 이루어지는 또는 그런 것? 고자라니! 아 너무 어렵다. 오답하기 급진적. 아 이씨. 아니 말을 풀어서 들으니까 되게 어렵다. 부분적 급진적. 아 재밌네. 오케이 2학년 가봅시다. 일부에서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체에 걸치는 또는 그런 것. 아버지 날 포하고 있다며 정답을 알려줘. 이바지. 아닌데. 아씨.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혹독한 정치의 폐가 큼을 이르는 말. 진짜 아 너무 어려운데. 가정. 아 모르겠다. 아 너무 어려운데.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뜻. 한 번 성한 것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호모 사피 사이한. 뭐라는 거야? 무슨 단어야 이거? 아 몰라!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또는 그런 작품. 패러디! 이건 그래요. 인격화한 동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우화인가? 우화? 오케이. 언제? 난 썩었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둠. 시설이 아니야? 시설? 엥? 그럼 시설이 뜻에 있는... 사설? 아닌데? 상시? 상설? 맞다고?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됨. 아 체득. 초상에서는 서로 구별되는 일련의 자음들이 받침으로 쓰일 때는 그 가운데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될 때 그 하나의 자음을 이르는. 아 뭔 소리야. 아니, 뜻부터 이해를 못하겠어. 도파민 이러고 있네. 초상부터 틀리잖아. 두피야. 아 몰라.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 명소지? 명승지라고? 명승지? 에? 나 진짜 처음 듣는 단어. 미친. 출판물이나 서류 따위를 나누어줌. 배부. 배부가 맞나? 어 좋아. 기분 나빠. 예. 아 일반적. 일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체에 걸치는 또는 그런 것. 일반적. 가정 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혹독한 정치의 폐가 큼을 이르는 말. 가정 맹어. 와 진짜 처음 듣네. 화무 11홍. 무슨 스킬 이름 같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뜻으로 한번 성한 것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대표음. 초성에서는 서로 구별되는 일련의 자음들이 받침으로 쓰일 때는 그 가운데 하나의 자음은 발음될 때 그 하나의 자음은. 하... 아 너무 어려운데? 야 이게 중2라고? 그럼 도대체 중3은 무슨 어휘를 쓰고 다니는 거야 애들이? 나 진짜 너무 무서워요. 내 지식이 탄로날 것 같아서. 가자.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 맹약하고. 아 몰라. 숨이 거세게 나오는 소리. 거센 소리라고? 에이 설마. 미친. 평시조가 두 수 이상 모여서 한 작품을 이룬 시조.
연시조. 미안해, 나 지금 계속 채팅 힌트 쓰고 있거든? 나 진짜 전혀 모르겠어. 지식, 경험,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또는 모아서 쌓은 것. 치즈. 축적? 아, 조인과 선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종, 선후 완급 따위가 서로 뒤바뀌면 이러는 거야. 주객전도, 이건 알지. 잠엄하고 거룩한 초월적 아름다움. 숭고미? 정도, 수준, 능률 따위가 떨어져 낮아짐. 저하? 어, 맞네. 어떤 감동이나 느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 그거는 그 감동이나 느낌. 감격. 아, 어, 뭐야? 감개. 아, 감개. 슬픈 감정과 함께 일어나는 아름다움. 이게 뭔 소리니? 비장미? 비장미? 나 진짜 처음 들어봐. 뭐야? 둘 이상의 대상이나 현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 유추. 유후? 유추. 와, 너무 어렵다. 명약관화.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함? 명약관화. 와, 진짜 처음 들어보네. 중학생이 이런 어휘를 쓴다고? 야, 네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파탄나는 게 진짜 불보듯 뻔하다 이러지. 야, 네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배가망신 할 것 같은 모양새가 정말 명약관화하구나. 이러냐? 나 중학교 다시 다녀야 되겠다. 나는 이게 제일 맞아. 여기에서 계속 머물고 싶네. 다시 해보자.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남. 반응. 주관이나 선입견에 얽매여 좋지. 선입견. 엥? 좋게 보지 않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뭐지? 색안경.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주민. 생선이나 고기 등을 상하지 않게 저장하기 위해 얼리는 것. 냉동. 한 사회의 모든 사람의 이익에 관계되는 일. 기관? 그냥 공공인가? 아,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학생. 요구를 받아들임. 요구를 받아들임. 수락. 밖으로 나갈 출구. 어떤 행동을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동안에 저절로 굳어진 버릇. 습관. 야, 만점. 역시 난 저기가 맞아. 4-6단계 다시 해보자.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게 사이를 막거나 떼어놓음. 걸레. 국룰. 아니 뭐야. 격리. 아, 단어 하나 보여주니까 바로 알겠다. 두 사물이 서로 맞서거나 해를 끼쳐 어울리지 않냐. 뭐지? 상극. 둘 사이에 껴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줌. 매. 매개? 아,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조삼모사.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생수 감사. 가. 생수 가. 진짜 초성, 저 씨. 초성 때문에 더 유추가 안 돼. 세력이나 기운이 약하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부흥. 일상생활이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물. 필수품.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보냄. 분출? 배출. 뭐 같은 말이니까.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이 있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 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 있음을 이라는 말. 그만 보기. 아, 어렵다. 설상가상. 아,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아, 맞네. 설상가상. 아, 초성이 시옷시옷 기억시옷. 아, 나 인터넷 너무 많이 했나봐. 입에는 꼴이 있고 뱃속엔 칼이 있단. 구밀복권. 와, 이 사자성어는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와, 나 어휘력이 많이 딸리나 보다. 맞아. 어, 이 사이트 재밌는 거 맞네. 많이 바뀌었다. 이제 그냥 이런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하는 거구나.